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동게이트 유적에서 사당 챌린지를 진행해서 진행하고 끝냈고요. 오늘은 동게이트 쪽을 갔다가 요 위쪽으로 올라갈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쪽도 아마 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구역을 좀 벗어나 볼게요. 요정이 얼마나 남았죠? 한 마리 남았네. 따끈따끈 허브. 잡았네요. 뭘 주려나? 아, 보라 루피 50루피 정도 됩니다. 이것도 보물상자인가 봐요. 색깔이 EX인 거. 아, 아니, EX 아니네. 발 하나 더 얻었고요. 일단 여기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게이트 마을 가서 퀘스트 얻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야 사진도 이제 안심하고 지울 수 있어서. 동게이트인가 서게이트인가 쪽에 보이드래곤 둘다 나오긴 하는데. 사당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뛰는 게 여자인 걸 보니까 제가 찾는 아저씨는 아니고. 이 앞에 뛰는 요 아저씨. 저 아저씨가 제가 지금 찾는 인물입니다. 그만 뛰, 이 자식아. 이제 그만 뛸 때가 됐는데. 잡았다. 보텐사 35이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 영웅에 대해 사진 찍어오라. 자, 스노우부츠 받았는데 퀘스트 받았고요. 상반신이 나오게 찍었는데 인정을 못 받았네요. 이런 여긴데 귀찮네. 잠깐 갔다 오죠, 뭐.
가려고 미리 받아온 건데 상반신이 보이게 찍었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번에 유적 비석 깨진 거 찾을 때는 해줬는데 왜안 해줄까? 일단 뭐 가서 다시 찍자 뭐. 다만 칼도 다시 찍어보라고 하면은 완전 귀찮은데. 여기 일반 평지로 인식되나요? 아니다. 저기 페러셋 타고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더 귀찮을 것 같아요. 스노우부츠 신고 요리 어디 갔어? 아이고, 너무 좋은 건데. 2분 동안 트리가드 좀 써서 뛰어가죠. 이게 보물상자야. 였나 보네요. 왜 모여있나 했더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였나? 이거가 더 낫지 않나? 아무튼 찍었으니까 돌아가죠. 뭔가 탐탁지 않긴 한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칼은 인정해주겠죠. 아, 저기 또 뛰고 있어. 의상을 바꿔야 말을 걸수 있으니 미리 바꿔주고요. 멈췄다. 찾았어. 샌드부츠 내놔. 남이 신던 걸 당당하게 신을 수 있네요. 스노우부츠를 가져가셨고요. 사라지셨네요. 저기 앉아있을 텐데 스노우부츠도 뺏어갑시다.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칼은 인정해주네요. 다행이다.
사용하겠습니다. 자, 신발 뺏기는 끝났고요. 이제 삭제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 아, 고래는 빼고. 일단 요쪽이랑 요쪽을 돌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요정이 좀 모질라기 때문에 오랜만에 요정을 회수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안 갔긴 했구나. 여기도 안 갔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오랜만에 카카리코로 이동해서 요정을 잔뜩 잡아올게요. 지금 요정의 샘에 기부를 하면 열리긴 할 텐데 열어볼까나? 사막도 아니니까 일단 벗고. 잡기에는 화살이 더 아깝습니다. 안 잡는 게 나아요. 한 마리 더 있는데 역시나 무시하고. 요정이 하나 둘 셋 네 마리나 있습니다. 요정이랑 벌레랑 같은 취급인가? 어떻게 앉아있으면 들키지가 않네요. 여기 뒤에 활력 당근 수고하고, 이쪽 뒤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수고하고요. 그러면은 요정이 총 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도감을 본 적이 없는데 도감 좀 잠깐 볼게요. 말 3번이 뭐지? 백만가 보다. 뭐 어차피 생물 도감이라서 필요 없고요. 몬스터 도감도 지금 좀 많이 비어 있는데 디젤 보스 스털 스컬이고 키스가 없네. 키스도 또 안 찍었나 보네. 워터 옥타 파이어 아이스 일렉트리오 메테오가 없나 보구나. 블루 보코 블루 라인에 대한 하나 없고 여기 뭐 가디언이 되니까 됐고 꽤 많이 찍었는데도 한참 비죠. 사과 뭐 무기도가 지금 좀 많이 피어있긴 한데 보코가 쓰는 무기들이 대거 없네요. 어떻게 하지? 파이어로드
버리고 있는 거고, 기사 이거만 찍었고, 화염의 검, 화염의 검도 안 찍었었네요. 아이스로드. 그 다음에 다리 내는 토끼는 찍었을 테고, 왕가의 양손검. 근데 이런 시리즈는 후반에 나오는 칼들이라 굳이 지금 찍을 필요는 없어요. 기사의 창도 뭐 계속 나올 거고, 후반부에 안 나올 만한 거가 메인인데, 일단 뭐 계속 고민해봐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 헐, 여기 포인트 안 찍고 왔네. 어차피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포인트 찍고. 안 찍었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방향인데. 어디지? 아, 이거 여기 야광 깨고 찍은 거기 위치인가 보네요. 근데 왜 안 찍고 왔지? 여기 있다. 왜 안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찍은 줄 알고 그냥 갔겠지만. 뭐 일단 지금이라도 찍었으니 됐고요. 일단 다시 게드의 마을로 이동해서 한 바퀴 돌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로들은 안 가고 있습니다. 미로들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한 번에 할까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자, 일단 소리 안 나게 장비 좀 해제할게요. 뭐 무기는 얘로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에구 놓쳤다. 다시 지붕에서 날아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소리가 민감한가요? 잡았다. 자, 일단
그죠? 푸켓, 에가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서계드가 어디였더라? 동계드 일단 여기 있고. 이쪽이죠, 서계드. 녹색 포인트 찍고 한번 가보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데는 뭔가 있긴 한데 지금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입을 하면 이쪽 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랑 다른 거였나? 불안하죠? 여기 들어가면은. 있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이고, 지대가 또알수 없는 지대가 됐죠. 추워졌으니. 어차피 구역만 지나면은 알수 없음 표시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몬스터는 피해야죠. 더 이상 나가야 갈수 없다니. 끝에 도달했나 보네요. 어차피 지도 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고요. 나왔다. 요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쪽이긴 하네요. 왼쪽이죠, 왼쪽 잡. 보이드래곤. 지금 왼쪽에 있던 뭔가 커다란 물체가 사라졌어요. 여기다. 여기 지금 화롯대가 있는데, 저기 불을 붙이면 사당이 나타날 거예요. 일단 내려서 붙여주면 되고, 활을 다 빼놨죠, 참. 이건 뭐 필요 없고. 공략법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폭탄 던지고 매기면 됩니다. 뭐안 일어나니까 잠깐 뛰어볼까요?
미리 던져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움직이는 녀석을 탐지하는 거라. 먹었죠? 터트리면 되고. 아이고, 너무 가까운 데서 터트렸네요. 헐,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네. 오와우, 이건 예상치 않았는데. 아이고, 요정 먹고 온 거 다 없어지네. 망할 몬스터들 때문에. 망할 해골 몬스터들 때문에 죽을 맛이네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아우, 거지가네 진짜. 일단 이론상 안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그나저나 하트를 연속으로, 하트래 요정을 연속으로 다 까먹어서 너무 가슴 아프네. 5개쯤 있었는데 4개가 어이없게. 왜 안 굴러가나 했더니 동그란 거가 아니었네. 먹으면 됐어요. 피가 계속 달고 있죠. 자, 사당이 나올 거고, 사당까지 가는 것도 일이네요. 또 뭐 안 움직이니까 잠깐 뛰어가자. 토카유의 사당 찍었고요. 이게 원래 물드래곤 잡고 들어가는 사당이라 보상성이라서 그냥 들어가면 바로 끝날 텐데. 일단 이쪽은 도른 걸로 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도 여정의 샘이 있기 때문에 요정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앞에 잔뜩 있죠? 적어도 네 마리는 있습니다. 일부러 카카리코까지 가서 잡아온 보람이 있네요. 한번 먹고 오면은 한동안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높아요.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것 중에 하나가 요 녀석들이 여기서 또 놀고 있죠. 마이들이랑 다르게 때리지도 않으니까 뭐.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오아시스 찍고 동게이트 쪽으로 이동할까 해요.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일단 놓치면은 사막에서 잡을 보장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장이 없어서 일단 방향 찍고 가는 거라 그냥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아마 모이 드래곤 나올 거예요. 나오죠? 이쪽은 사당이 있었나? 지금 처형장 예터였고요. 저 위에도 지금 모이 드래곤인 것 같죠? 앞에 앞에도 일단 시커스톤의 반응은 없는데 이쪽도 사당 챌린지였나? 지금 이 앞에 뭔가 커다란 여기 좀 올라가면은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 동게이트 유적만 찍고 끝낼까요? 일단 지나면서 시커 센서가 뭐 울리지는 않는 걸로 보면 그냥 사탕은 없는 것 같고 있다. 일단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탕을 알람이 나는 거 보면 있긴 있나 봅니다. 아마도 이 왼쪽 여긴 것 같아요. 여깄네. 뭐야? 뭐? 이거 하려면 주점 이벤트도 해야 돼서 귀찮음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